더방입니다. 옹녀와서의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제가 기상하고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고 골프하고 골프를 깨워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모든 얘기에 소문을 내서 방구방이 시끄러 죽겠다. 요즘에 왜 컨셉을 저렇게 바꿨을까 하는 댓글도 달리던데 어쩔 수 없죠. 방구방은 7시 여러분들을 깨워야 하니까 소문 내주시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방구방을 적극적으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진짜 웃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전 최근에 제가 2009년도부터 2018년도 한 7월 8월까지 이제 J로 시작하는 방송국에서 레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재미있게 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관심을 지금 역시 받고 있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힘도 받고 자신감도 생겨서 열심히 하루에 3개씩 올리고 있죠.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도 한 10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좀 열심히 하니까 알아보면 어떡하지 하는 연예인은 아니니까 아무튼 병에 걸려서 이제 그러고 다녔다가 요즘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많이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방송의 힘이 무섭다는 거 제가 아는데 그래도 딱 맞닥뜨리면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레슨을 더 깊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불과 며칠 전이에요. 제가 제가 고향이 지방이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지인이 지금 그 라운드를 하고 그 동호회 활동을 했대요. 동호회 모임을 하고 어디선가 식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천안을 이제 거쳐야 되잖아요. 지방을 하려면. 천안을 딱 거치는데 뭐 근처에 톨게이트 근처에 어떤 식당이더라고요. 그럼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딱 그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가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동호회라고 하니까 그런데 동호회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 그냥 따로 좀 자리를 잡자. 그래서 저는 다른 식당에 다 따로 이제 자리를 잡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동호회 사람들 한 20명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저 나와서 어떡해, 창피해, 막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아보면 어떡하지?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피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홀에다가 방 말고 홀에다가 테이블을 따로 이제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봤더니 그 동호회 이름은 뭐냐면 천안에서 천안 아산 쪽을 베이스로 삼고 있는 원스타라는 그 별 한 개, 우리는 하나의 스타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호회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 굉장히 구수하고 그다음에 뭐 좀 약간 그 천안은 약간 사투리가 다 섞인 것 같아요. 충남, 뭐 충북,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섞인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그 재밌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앉아서 그냥 따로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이제 어차피 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소주를 한 잔을 탁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잔 하면서 탁 마시고 있었더니 뭐 그 방에서 분위기 좋지 뭐 방 분위기 아주 무르익었고 거기에서 이제 소주 한 잔씩 하고 탁 오늘 뭐 골프 얘기하고 야 너 그거 좀 잘했어야 되지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담배를 피신 분들이 지금 막 나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방앗간이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인이 왔으니까 뭔가 좀 친한 척 좀 하려고 딱 보더니 딱 눈을 딱 마주쳐. 아 이거 알아봤겠다. 이 정도까지 나를 봤으면 알아봤겠다. 누구야? 하니까 아는 지인 그냥 오다가 나 보러 왔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딱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앉을게. 그러니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제가 여기 이 밴드장이에요. 밴드장. 그 밴드거든요. 밴드. 뭐 네이버 밴드 밴드인데 원스타라는 밴드인데 밴드장이에요. 아유 골프 얼마나 쳤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캐치한 게 아 나를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아 제가요 골프를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이 동호회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 동호회를 한번 탐방을 하고 마음에 들면은 가입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야 우리 그 사람 열심히 지금 모이고 있는데 새로 오면 좋지. 제가 밴드장이에요. 밴드장. 제가 원래 이거 헬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베이스가 이 스포츠 센터에서 만들어진 이제 밴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너무 고마운 방법.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제가 몰랐던 그런 동호회들이나 밴드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요. 저한테 골프 친 지 한 달 됐다고요? 한 달? 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려줄게. 근데 그 밴드장이 그 팀에서는 80타 정도 친대요. 80타. 그때는 한 80타 쳤는데 신이에요, 신. 아, 동호회에서 신. 80타. 아우, 우리 밴드장이 80. 그리고 뭐 스크린 골프 치면 막 몇 언더씩 치니까 그냥 그분들한테는 신인 거예요. 신. 막 아이언으로 막 240m씩 스크린에서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저한테 아, 골프 한 달 됐으면
시간 되면 한번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딱 모임이 있을 때 한번 번개도 참가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랑 파3를 한번 가야 돼. 나 밴드하고 한번 파3를 가.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데를 아는데 거기다가 공 20개 쫙 뿌려놓고 그냥 질리도록 치게 하면서 내가 다 알려주려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야, 저는 거기서 감동을 한 거예요. 저는 교습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레슨을 하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고, 저는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서 가는데, 정말 밴드의 대표인 밴드장이 딱 초대를 해서 다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밴드장이 당연히 남자겠죠? 저도 체격이 작은 남자는 아니죠? 나이도 딱 따지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돼서 통성명도 했겠죠. 그랬더니 바로 또 형님 되죠. 저보다 3살이 어리거든요. 제가 74년생, 77년생이었어요. 이름은 장훈. 장훈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속으로 얼마나 깔깔대고 웃어. 우리 지인들도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제가 푸는 거 다 아는데.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분은 몰라. 그러다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와, 딱 걸렸네. 소위 말해서 뽀록 났다. 누구야? 새로운 분이 온 분이야? 알고 보니까 또 그 모임에 또 총무예요? 그런데 또 절 몰라. 와, 이거 정말 이거 울을까 웃을까 망설였다네. 이렇게까지 몰라보다니 딱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아, 어차피 저 방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들어가도 나를 못 알아보겠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인사 좀 시켜주세요. 저 밴드 오늘 꼭 가입할게요. 오늘 그 신입으로 가입할게요. 그리고 구력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막내로 들어갈게요. 나이는 많지만. 근데 아, 형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딱 들어오면 제 소개 딱 해주고 다음 달부터 탁탁 나와가지고 제가 공 20개 쫙 깔아놓고 그냥 쇼게임 완전히 딱 정복시켜 드리려니까 들어갑시다. 내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앉았더니 저 말고 이제 신입회원이 한 두 명이 더 있는데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어디 살고요. 누굽니다. 했었는데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뭐 한 몇 분은 이미 권하게 취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딱 일어났어요. 이제 모르니까. 나 모를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뚱뚱뚱뚱뚱 액션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딱 해서 안녕. 근데 저는 거기서 한 이병훈. 저희 형 이름이 이병훈인데 이병훈으로 할까? 이병찬. 그것도 우리 형 이름인데 이병찬으로 할까? 그러다가 이병호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리고 있다가 이병옥? 목소리? 그 사람?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하면서 으악, 내가 맨날 보는 유튜브, 맨날 봤던 그 TV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밴드장이 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 그 사람이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평소에는 머리를 굉장히 세우고 다니는데 요즘 이렇게 머리를 많이 기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상도 좀 순해지고 옛날엔 막 머리 팍팍 세웠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내면서 여러분께 하는 게 뭐냐면, 너무 그 순간에 어디가 너무 재밌었냐면 공 20개 팍팍 뿌려놓고 그냥 나만 쫓아다니면 돼. 그냥 내가 그냥 갖다 다 붙이는 거 알려줄게. 80개 치는 분이 저한테 그다 얘기를 하는 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프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어느 정도의 관심사가 같다면 동호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친절하게 레슨을 해주는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같이 아파봤고 그리고 같은 레벨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본다면 그 좀 그렇게 있어. 골프 치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굳이 다른 사람하고 얽히기 싫어하는데, 그러한 모임, 연령대가 맞는 모임에 가서 이렇게 골프를 좀 치면서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더라. 심지어 내가 이런데 성격도 이런데 알려주겠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저같이 이만하고 꼰대같이 생겼는데도 알려준다고 하는 정도면 굉장히 이 프렌들리하게 친절하게 환영하는 밴드들이 많이 있더라. 동호회들이 많이 있더라. 거기서 뭐 다소 무슨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통제 잘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골프를 칠 기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매번 프로들한테만 가서 레슨 해봐야 맨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동호회한테 가면 직접 레슨비 안 내도 되고 함께 라운드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 방보방 욕심내서 쫓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뭐 잘 배웠다면 밥 한 끼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골프를 즐겁게 정말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해요. 그리고 요즘은 뭐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음주 문화도 되게 심각하고, 즐거운 의미에서 저는 밴드라는 거에 참가를 전혀 못 해봤는데, 제가 지금 그 두 군데가 있어요. 최근에 골야드라는, 이 서울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골야드라는 곳과
그 천안에 원스타라는 데 가입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면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보방은 그 저희 회원님들을 모시고 필드 레슨비를 따로 받지 않아요. 필드 레슨비를 받지 않고 막 진짜 완전 초보를 모시고도 나가고 막 그래요. 왠 줄 아세요? 나가면 한 번 세 분 모시고 나가면 콘텐츠를 한 10개를 얻어와요. 뭐를 찍으면 되겠다라는 거. 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생각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재미있는 여담도 해드리니까 오늘 이런 재미있는 얘기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골프를 부담 없이 늘릴 수 있는 방법,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방보방이었습니다.